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아이고, 예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이지홀딩스요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저기 20%에 저 3,200원이요. 아, 최근에 4,100원에 사갖고 물타기를 계속했어요. 아, 얼마 힘들까요, 이거? 답답하고 막 그러시죠? 예. 네. 예. 그죠? 아, 이게 근데 저는 헌재가 네. 얼마 안 돼갖고 잘 몰라요, 전혀 그냥. 아, 주식을 잘 모르세요. 근데 이건 왜 사셨어요? 아니, 뭐, 그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. 아이, 저기, 그, 곡물주라고, 뭐, 돼지, 뭐, 사료, 그런 거. 네, 맞아요. 봤어요. 네, 예, 예. 네. 근데 이게,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으세요? 예. 예, 이게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, 바닥라인이에요. 바닥이라는데 가격이 저점을 잡은 자리고, 곡물 예.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도 좋아요. 한 번쯤 예.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. 곡물가는 이상기후 때문에. 예. 그 곡물 가격 자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런 사료 관련주들, 배합 관련주도 많이 움직여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. 이 자리는 예.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. 4,000원에서 예. 4,500원 되면 그때 파시면 돼요. 아이고, 그렇게까지 올라갈까요? 더 사시는 말고요. 더 사진 말고요. 이거는 예. 많이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. 시가총액이 예. 크지 않기 때문에 소량으로 예. 갖고 예. 있다가 손해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. 4,000원에 4,000원까지는 한 번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때 파시고 나면 돼요. 더는 사지 마세요. 계속 사면 안 돼요. 떨어진다고. 알겠죠? 예,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힘내시고요. 고맙습니다.